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5번 혼잡한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직좌 신호가 나 있는 상태라 내가 지금 갈 타이밍인데 앞에 전방 교차로에 차가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더 이상. 또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전방에 꼬리물기 차량들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내 앞은 정지선이 있는 거고요. 이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칸 박스가 쳐져가지고 빗금이 쳐져 있는 여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모 박스에 빗금이 이렇게 쳐 있어요. 다 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쳐 있는데, 이게 뭐냐, 정차 금지지대예요. 이거 정차, 차 들어가서 여기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든가 들어오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죠. 보통 교차로에 이런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맞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죠?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정차 금지 구역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맞는 얘기고요. 앞차의 주행 방향으로 따라만 가면 된대. 따라만 가면 된다. 안 되죠. 앞지르기에서 신속히 통과한다. 앞지르기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습니다. 4번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다.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좌회전 직진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할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특히나 꼬리물기들이 발생을 해서 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쪽이나 이쪽의 횡단보도들을 건너게 되죠. 동서방향으로 건너게 되는데 그때 횡단보도 위에 차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삐져나오죠. 막 튀어나와요. 이제 그런 무단횡단자들 조심을 하셔야겠죠.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진입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할 수 있는 보행자의 주의를 해야 됩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96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진입 전에 바뀌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해야 되죠. 보죠. 속도를 높여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안 됩니다. 황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 신호 위반이에요. 정지선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를 한다.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맞는 얘기고요.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유의를 한다. 이 자전거 이게 보이고요. 노란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건널 때가 됐다는 거죠.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전방의 자전거가 비켜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경음기 울리면 웬만하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왼쪽 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진행한다.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으니까 차로를 변경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 하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 틀렸냐면 교차로라서 그래요. 교차로 내부에서는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진행을 계속 할 것도 아니죠. 빨간 신호 지난 다음에 녹색 신호 났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요체 보니까 운전자가 차량 옆에 서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아마 탑승해서 곧 차를 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녹색 신호 날 때쯤 되면 이제 빠지고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되고요.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 보행자에 유의를 해야 한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7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누가 우선이죠?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어떻게 운전하는가 보죠. 좌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통과한 후에 진입을 한다.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죠. 맞는 얘기고, 진입 차량이 우선이므로 신속히 진입한다. 아니죠. 회전 차가 우선입니다.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을 한다. 맞아요. 여기 보면 정지할 수 있게 선이 딱 그어져 있고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역삼각형이 뭐냐면 여기 표지판 있죠. 양보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 있죠. 보통 네. 양보 표지입니다. 일시정지를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맞는 얘기 되겠어요. 우측 도로에 있는 차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아니죠. 이건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왼쪽에 오고 있는 요 차가 우선이에요. 회전 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리며 진입한다. 아니죠. 회전차가 우선이니까 내가 멈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경음기를 울리면 안 돼요. 따라서 맞는 운전법 두 가지는 좌측 회전차가 우선이므로 회전차량 통과한 후 진입한다. 그리고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8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우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등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다. 여기 적색이죠. 지금 우회전을 하지 못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안전한 운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RTOR이라고 해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빨간불에도 보행자의 보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이때만 우회전 가능하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길에서 우회전 할 수 있어요. 예, 틀렸고. 보도에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보도에 있는 보행자들 주의를 하면서
우회전을 이렇게 한다. 맞는 얘기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다? 여기 빠른 속도 틀렸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천천히. 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차도로 나오지 못하게 경운기를 계속 올린다. 경운기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들. 여기 지금 좌회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좌회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요 차량에 주의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좌회전에서 오는 차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면 합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보도에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 우회전을 하는 것과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9번 전방에 공사 중인 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저 공사 차량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장비도 보이고 막 그래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 일단 일로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계속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례대로 볼까요? 좌측 차로로 신속하게 껴들게 한다. 신속하게 껴들면 안 되죠. 왜냐면 뒷차한테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좌측 방향지시기를 작동을 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맞죠? 안전하게 차로 변경해야 되는 거고. 공사 구간이 보도이므로 진행 중인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아니죠? 보도 아니에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공사 관계자들이 비킬 수 있도록 경운기를 울린다. 경운기 또 나왔어요. 경운기 울리면 틀리는 거예요. 앞지르기 할 때 빼고는 경운기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일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서 일시정지한다. 그죠? 이쪽에 차들이 막 많으면 굳이 막 그거를 머리 밀어 넣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여유 공간 생기면 그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시정지 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좌측 방향지시기 작동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고요. 2번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이라면 진행하는 차로 일시정지해서 차례를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얘기죠.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00번 내 차 앞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요 아주머니가 지금 무단횡단으로 막 걸어 들어오고 있죠. 요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일시정지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맞아요. 무단횡단 보행자도 지켜줘야 됩니까? 네, 지켜줘야 됩니다. 네, 보행자는 언제나 지켜줘야 돼요. 물론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요. 무단횡단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한다? 없지 않아요. 있고 신속히 진행해서도 안 돼요. 막 뛸 수도 있어요. 이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화를 낸다? 네, 안 되죠. 네. 비상 전멸 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그죠? 이 지금 앞에 뭐가 있다 하는 걸 알려줄 때 비상 전멸 등을 켜죠. 그리고 나도 천천히 정지를 하고요. 맞는 얘기죠. 경운기를 울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운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틀렸죠. 따라서 맞는 거 두 가지는 일시정지에서 횡단 보행자 보호해주고요. 비상 전멸 등 켜서 뒷차한테 위험 상황을 알려줍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직진 차로들의 합류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차가 한 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대어 있는 차가 있어요. 여기 불법 주차죠.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운전하는가 하는 거죠.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출발에 대비하여야 한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이 차가 이렇게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전방 우측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에 대비한다. 그래야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횡단보도잖아요. 이 차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이 차 뒤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아요. 이 뒤에 사람이 갑자기 확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맞고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전방 좌측 진행 차량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전방 차량의 직진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간격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서행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틀렸죠. 서행해줘야 되고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요. 네, 속도를 낮춰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 두 개는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출발에 대비하고 전방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죠. 702번 전방에 고장난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차로 하나를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속도 방지턱도 있고 이런 상태요. 뭐죠? 경운기 울리면서 급제동하여 정지한다. 경운기 나오면 틀린 거라 그랬죠. 네. 또 버스와 거리를 두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서행을 한다. 맞아요. 안전을 확인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좌측 후방에 주의하면서 좌측 차로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할 때는 서서히 하고 좌측 후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비상전멸 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좌측 차로로 차로 변경한다. 낮춰야 되죠. 반대로 됐고 좌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빠르게 주행하는 거 틀렸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버스와 거리를 두고 안전을 확인한 후 좌측 차로를 이용해 서행을 하되 좌측 후방에 주의하면서 좌측 차로로 서서히 차로 변경을 합니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03번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니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제 앞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운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죠? 앞서가는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왜요? 이 앞에 이제 불법 주차가 된 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피하려고 하겠죠. 이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의를 하는 게 맞고요. 자전거 앞 우측에 차량은 주차되어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 차 언제 또 출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한적한 도로이므로 도로의 좌우측 상황을 무시하고 진행한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차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일루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저쪽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서행을 한다. 그렇죠? 자전거는 무조건 양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게 키입니다. 안 그러면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뭐 되게 다양해요. 자전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감 있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셔서 서행하셔야겠고요. 경운기를 울려서 자전거에 주의를 주고 앞지른다. 경운기 틀렸죠. 경운기 나오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주고 앞지르면 안 되고요. 따라서 안전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앞서가는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그리고 자전거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서행한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